도착했습니다. 북쪽에서 추울 줄 알았는데. 여기요? 여기요. 아니, 배고파요. 벌써요? 배고파요. 진짜 죽어요. 진짜 빵. 거의 저희가 저희 들어 누워요. 빵만 주면. 고성에서 제일 유명한 막국수집을 맛있겠다. 제가 또 섭외해놨죠. 역시 우리 뿌나님. 갑시다 일단. 언니, 먹고 하죠 우리. 제가. 팀구. 네? 팀구. 네? 팀구호. 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도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좀 부끄럽게 짜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고성에서 소리 높여봐. 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언니, 이번에는. 맞아, 고성이 막국수 맞아, 강원도에 막국수가 있죠. 네. 아, 특히 고성에 대단히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입니다. 어? 화진포 3대 전통 막국수 전문점. 너무 맛있겠다. 근데 막국수가 원래 네. 간이 심심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간을 자기가 맞출 수 있어요. 막국수랑 어, 이거. 국수랑 이거. 설명 듣다 말고. 이거 안돼지 수육볶음 이거 맛있겠다. 이거랑 메밀 왕만두 맛있을 것 같아. 이거랑 막국수. 명태식혜? 명태식혜가 수육을 시키면 나와. 가자. 가볍게 이것만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은 벨이 없는 건가? 땡도! 땡도! 아, 저 괜찮다. 벨이 없을 때는 친구한테 시킵시다. 수육은 먹을 줄 알지? 그럼요. 하도 가래는 음식이 많으셔가지고. 연습생 때 우리 맨날 식당 가면 저는 맨날 불고기 백반에 계란 후라이, 김 그렇게만 3년을 먹었어요. 해산물 절대 안 먹고 아예 뭐 양파 뭐 마늘 야채 절대 안 먹고 야채도 이제 먹기 시작했고 아직 못 먹는 거는 해산물 멍게 닭발 생 거를 또 안 좋아하잖아. 응. 회 이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저랑 안 맞아요. 날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회 닭발 곱창 막창인데 진짜